딸꾹질,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 그리고 노안 증상은 뇌절중으로 인한 의외의 증상들. 특히 뇌관 중에 뇌교라는 부위에 딸꾹질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게 오게 되면 딸꾹질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뭐야? 이게 당신 머리카락이 긴 거 아니야? 갑자기 난폭해지거나 이상행동증을 보이는 경우는 전두엽의 손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 참말. 후두엽 쪽에는 이 시력과 관련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위에 뇌경색이 오면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당신이 몰랐던 뇌졸중의 신호 잊지 마세요. 여성 호르몬하고 심혈관계질환 뇌졸중하고는 아주 연관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40세에서 44세 사이에 폐경이 된 여성들은 50대 초반, 그러니까 50세, 51세에 폐경된 여성들에 비해서는 뇌졸중에 걸릴 가능성이 30%나 높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만큼 여성 호르몬 감소는 혈액 건강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40대 후반이 돼서 여성 호르몬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혈관 건강 내지는 뇌졸중 건강, 뇌졸중과 관련된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손발도 차고 그리고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또 당뇨병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혹시나 뇌졸중이나 당뇨나 뭐 이런 거로 오지 않을까. 그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지치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다 그래가지고 지치. 나무 같아요. 이것도 우려먹는 거예요. 일단은 당뇨병 환자는요, 뇌졸중에 걸릴 가능성이 당뇨가 아닌 사람에 비해서 3배 정도 높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성 호르몬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또 뇌졸중 위험도 있는 거니까. 김지현 씨야말로 진짜 혈관 걱정, 혈관 관리를 남들보다 두세 배 정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걸 위해서 진짜 무슨 방송에서 좀 이렇게 그 관련된 음식들이 나오는 건 정말 다 챙겨서 드시고 아니, 계신 것 같은데. 모든 분들이 다 먹어요. 그러니까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나름 열심히 관리하고 계시긴 한데요. 그렇더라도 또 뇌졸중의 위험도를 높이는 일상 생활 습관? 그런 걸 알면서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저염식. 뇌졸중 위험을 높일까? 소금을 과도하게 먹으면 안 좋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네. 반대로 소금을 적게 먹을수록 심지어 최대한 안 먹을수록 뇌졸중 예방이 될까요? 안 먹어요? 야, 요거 궁금한데?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조금 좋다. 아니, 소금을 안 먹으면 좋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높인다가 정답이에요. 높인다. 와. 1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졸중의 발생 여부를 봤더니 소금 섭취를 너무 안 하는 사람들은 적당량의 소금 섭취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도가 높더라. 이런 보고가 있는 거예요. 제 동생이 예전에 덴마크 다이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했었어요. 소금기를 빼는데 머리털이 빠지거나 갑자기 샤워를 하다가 현기증이 있어서 엄마! 이러고 부른 적이 있었어요. 오, 진짜요? 저염 다이어트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아, 나 그냥 거기 소금 찍어 먹어야겠네, 이제부터. 그러면 소금을 하루에 어느 정도 양을 먹어야 적당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큰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가 하루 권장량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정말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은 딱 저만큼을 하루에 딱 준비해 놓고서 한 달 동안에 그걸 조절해서 드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좋은 생각이에요. 아 근데 그래 봐야 밑반찬 같은 데 들어있으면 또 김치 이런 데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집에서 좋은 쓰는 생각은 양. 아니네요. 하루 서너 잔 이내로 마시는 소주. 뇌졸중 위험을 높일까? 외국 사람들은 와인 한두 잔씩 먹는 게 맞아요.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답은 높인다가 정답이에요. 높인다. 잘못 알고 있네. 중국인 50만 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한두 잔 마셨을 땐 어땠을까? 뇌졸중의 위험도가 15%나 증가했다. 많이 증가하네. 와인 먹으면 뭐 저기 뭐야 건강에 좋다. 이거 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그 와인의 일부 뭐 폴리페놀 성분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건데 다른 술보다 낫다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약간 심근경색증과 관련된 것들이고 뇌졸중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혀봤더니 어떤 술이든지 간에 알코올량이 많으면 뇌졸중의 위험도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말하기가 약간 어려울 정도로 숨차는 운동은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반면 지나친 저염식은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술 종류와 상관없이 하루 한 잔의 음주도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팽이 지나가자 뒤로 젖혀지는 발가락. 반면 친구의 발가락은 앞으로 굽혀지는데. 와, 이게 지금 일부러 그런 게 아닌 거죠? 똑같이 했는데 한 사람은 발가락이 뒤로 갔고 한 사람 앞으로 갔어요. 발바닥을 간지릴 때 나타나는 반사 행동을 확인하는 것으로 발가락이 뒤로 젖혀지면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다. 아, 18개월 이후로는 앞으로 구부러지는 게 정상이라고요? 아까 뒤로 간 분 누구였죠? 김지현 씨. 아, 저. 오. 아니, 제가 발 힘준 거예요. 힘줬죠, 힘준 거죠. 그냥 간지럽게. 이렇게 간지럽게. 이렇게. 어, 앞으로 갔어요. 아, 이번 앞으로. 오. 오. 그리고 저 가운데 부위가 지나갈 때 이제 반응이 중요하거든요. 어. 장난기 가득한 친구의 흔적. 아, 야! 아, 야! 사인이야, 사인. 아니요, 문제 없으면 됐죠. 발이야, 신성이. 들고 양팔을 펴고, 양팔 벌리고, 눈 감습니다. 아, 김지현 씨. 아, 친구분이 먼저 쓰러졌네. 아, 눈을 감으니까. 재도전을 해보지만, 얼마 못가 휘청이는 친구. 도전을 거듭해도 버티기가 쉽지 않다. 어, 안 되는데? 10초는 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싸, 내가 더 건강해. 네, 뭐 이런 거. 맞아요. 좋냐? 좋냐? 어, 나 진짜. 어머, 웬일이야. 너 정상 아니다. 어, 웬일이야. 이거 안 되는데? 어머, 안 되는데? 친구에게도 처방전이 필요할 듯해 두 사람 모두에게 솔루션 전달. 짤락짤락짤락짤락 이거 같은데? 그런 느낌이네요. 어. 우리 김지현 씨를 위해서 제가 집에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손 털며 가볍게 뛰는 동작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양손을 그냥 허리에 두신 상태에서 가볍게 발을 두 번 정도 찍어줍니다. 번갈아가면서 두 번씩 콩콩 찍어주세요.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나 여기 요만큼이 저린 거야. 이제 손목 요만큼만요, 이렇게. 그리고 자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몇 번 털어요. 이렇게. 그러면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끝과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과 발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시켜서 손끝과 발끝에 있는 말초 혈관들을 자극시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하나, 둘. 야, 전문가가 하는 거보다가 이 두 분이 하는 걸 보니까 참 다르네요. 예. 춤 동작 같아요. 아까는 굉장히 가벼워 보였거든요. 다시 시작. 어? 자, 어디서 왔다? 이쪽 발부터? 다시, 오른발부터, 왼발부터 시작. 다시 시작. 자, 하나, 둘, 셋. 나 에어로빅 다니는 여잔데. 에어로빅 얼마나 하셨는데? 아, 한 지금 듬승듬승 이제 하다 보니까 거의 10년째. 에어로빅 10년째. 10년인데 그냥 작품을 저 혼자 그냥 만들었어요. 작품이요? 작품이요? 오늘부로 에어로빅 선생님께서 오지 말라고 하실 겁니다. 아, 목소리가 더 힘들다. 어. 김지현 씨 확실히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자세 잡혔어 이제. 그럼 안 돼. 그럼. 댄스 가수예요. 이게 참 난 놀러 왔다 이게 뭐 짓이냐고. 여기서 다 해. 예, 좀 힘든데 이게 헬스장 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 아 살도 빠지고 혈액순환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 이 음악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아, 음악 틀고 한번 다시 할까요? 아니요. 3, 4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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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열난다 진짜. 손에 열나요. 예. 어? 부들부들 떨려요. 그 일단은 우와. 더워요 몸이. 장풍을 쏠 수 있을 것 같아. 음식 처방전입니다. 아 그래요? 뭘까요? 되게 맛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 뭐냐?
허방산이 과맥이었어요? 네. 안전 내리는데. 아까 남편분은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혈관 건강에 좋은 건 알지만 질긴 식감과 냄새 때문에 과메기를 싫어한다는 그녀. 원래 과메기는 굉장히 좋은 지방산인데 네네. 이 건조를 하다가 잘못해서 산패가 되면 네. 산화된 기름을 섭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산화된 기름은 오히려 몸 안에서 염증을 높이고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배추 같은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같이 드시게 되면 염증도 낮추고 풍미도 좋고. 배추 김치를 활용해 찜을 만들면 과메기의 비린내는 사라지고 식감은 부드러워져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요리가 된다. 꽁치 김치찜이나 찌개는 약간 좀 짜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약간 퍼석퍼석 으스러지잖아요. 근데 저는 말려서 쫄깃하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식감이 좀 쫄깃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더라고요. 무를 이용한 두 번째 처방 음식. 이거 김치 담그라는 얘기는 아니죠? 두 번째 처방 음식은 쫄깃쫄깃한 무떡.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고 밀가루 대신 찹쌀가루를 넣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동물 실험에서 무에 들어있는 뭐 시나프산, 바닐릭산, 뭐 프로폭, 카테추산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여성 호르몬의 합성을 높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이런 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여성 호르몬이 낮아진 뭐 갱년기 전후의 혈관 건강을 위해서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저는 솔직히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속으로 그랬어요. 아 그냥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맛없으면 솔직히 못 먹잖아요. 근데 의외로 해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그래요? 맛있네.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과메기 배추찜과 무떡. 그냥 건강하고 이쁘게만 네. 요 상태로만 그치, 유지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쁘고 건강하게 화이팅!